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합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미중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자칫 무력 충돌로 이어지는 않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있는 우리나라도 걱정입니다. 최근 안보 동맹에서 경제 동맹으로 확대된 미국이냐, 수출 등 경제적으로 강하게 얽혀있는 중국이냐, 또다시 선택을 강요받게 되는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미중 갈등 속에서 우리나라가 어떤 외교 전략으로 대응해야 할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동국대 국제통상학부 광노성 교수,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강준영 교수, 연세대 통일연구원 봉영식 전문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했습니다. 대만을 방문해서 바로 뭐 대만 방문에 명분도 어필했고 또 시진핑 국가주석에 대한 뭐 비판 섞인 메시지도 던져놨는데 사실 뭐 하원의원, 상원의원 할 것 없이 미국 방문이 뭐 처음은 아닌데 이렇게 화두가 되고 이슈가 되는 이유 어디 있다 보십니까, 곽 교수님? 일단 상황이 많이 달라진 것 같고요. 우선은 지금 대만의 독립을 주장하는 민진단이 집권 중이고 미중 관계가 옛날처럼 무슨 뭐 협력 관계, 특히 2003년, 2000년대 초에 WTO로 유도했을 때 그때처럼 협력을 유도하는 관계가 아니라 완전히 패권 경쟁 상태로 가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방문한다는 거는 예전의 방문 시절하고 많이 상황이 달라졌죠. 민감할 수밖에 없는 단순히 뭐 찾아간다는 보면. 의미가 아닌 거네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펠로시 의장 자체가 뭐 미국에서 뭐 권력설 3이다 이런 입지, 위치 이런 것도 네. 영향을 주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제 미 하원의장이라는 위치 자체가 서열 3위가 뭐냐면 대통령 승계, 부통령 다음에 이제 하원의 이제, 네. 의장에 맡게 돼 있잖아요. 미국 시스템이. 그런 상태에서 이게 권력 서열의 3위라는 것은 사실 국가대표거든요. 이제 물론 백악관의 입장에서 이건 행정부와 독립된 행동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결국은 이제 분리하려다가 나중에 지원으로 바뀌었지만 네네. 이런 위치의 방문은 지금 굉장히 미국을 대표하는 행동이 아닌가라는 오해를 받기 쉽게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강 교수님은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이번 사안을. 지금 뭐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 이제 좀 국내적 요인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미국 이제 국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국. 아, 중국에. 과 미국에. 아. 왜 이렇게 반발을 하느냐 이제 이런 입장에서 보면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이제 사면임을 그렇죠. 해야 되는 상황이고 거의 사실 확정 짓는 자리인데 네. 그래서 사실 관리를 해왔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바이든과 시진핑이 몇 번의 화상 정상회담을 했고 그때마다 바이든 대통령이 강조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한다. 그리고 냉전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리고 민주동맹, 민주국가들과 연합해서 중국을 압박하지 않겠다. 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해놓고 그것도 7월 28일에 마지막으로 설전을 했지만 어쨌든 네. 이런 얘기를 해놓고 펠로시가 예, 와서 이렇게 대만을 방문한다. 이 자체는 결국은 중국이 우려하는 미국의 일부 인사 또는 미국이 직접 나서서 대만을 독립 을 시키려는 분위기를 고취하는 게 아니냐. 그렇다면 1972년부터 쭉 이어져온 이제 닉슨 방문부터 세계 연합 성명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수교 성명까지 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미국의 합중국은 중국이 유일한 합법 정부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얘기한다 그랬는데 실제로는 하나의 중국 하나의 대만 원칙 아니야. 그러니까 분리하려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시진핑 입장에서는 이 중국 몽을 중국의 꿈을 이루는데 대만 통일이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개념이고 그걸 가지고 어필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해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사건건 중국의 앞길에
미국이 의도적으로 그것도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곽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뭐 행정부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지만 네네. 의회도 같이 이렇게 가는 거 아니냐 같이 밀어주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것들이 대외적으로 중국한테 부담이 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게 더 많이 영향을 받은 거고 결국은 이제 펠로시 의장의 이 순방이라는 게 미국 글로벌 가치 외교를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더 세계적 주목을 받는 상황이니까 거기다 또 대만을 찾아가서 민주 가치를 얘기한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한마디로 체면이 많이 깎이는 거고 그 이제 중국의 민심을 잘 다독여서 10월 말 11월 초에 이 소위 20차 당대회까지 잘 가야 되는 이 그러니까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경 대응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펠로시 의장이 대만에 도착하자마자 성명도 내고 그래서 뭐 대만을 왜 온 건지에 대한 명분도 어필을 하고 또 시진핑 주석에 대해서는 뭐 집권을 강화하면서 혹독한 뭐 인권 기록이나 법치에 대한 무시가 계속된다 이런 식으로 비판 어떻게 보면 직격탄을 날린 거거든요. 그런 메시지적인 측면에서도 분명히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그런 결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펠로시 하원의장은 그 하나의 중국 원칙을 반대하거나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 보편의 가치인 인권, 법치주의를 강조한 것이다. 거기에는 국경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 이런 일반론을 피력한 것이고 백악관의 이제 컬비 대변인은 애써서 그런 발언이 있더라도 그리고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했지만 이제까지 미국의 입장에서 변화된 건 아무것도 없다. 변화를 추구하지도 않는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바이든 행정부는 계속 지지한다. 대만의 독립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또 이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개인적인 견해다. 이런 식으로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교수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듣는 중국 입장에서는 아무리 원칙을 견지한다고 했는데 행동이랑 이게 결이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제 바이든 행정부는 왜 그러냐 선례가 있다. 97년도에 공화당 그 뉴트 깅그리치 하원의장이 대만 방문을 했을 때 중국 정부는 뭐 이해한다는 그 의사 표명은 안 했지만 네네. 이런 식으로 격렬하게 반응을 하지 않았는데 왜 지금은 이렇는가. 그러니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좀 선을 그으려 그랬죠. 근데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정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사정에 따라서 중국 정부는 이 대만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융통성을 보일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격렬하게 반응을 하죠. 네. 좋은 예가 95년도, 96년도에 리팅위 총통이 그 방문 비자로 미국에 가서 그 연설을 했을 때 이것은 미국이 은밀하게 대만의 실질적인 독립을 승인한 행동이다. 그래서 대만 해협 근처에서 실탄 미사일 훈련을 대규모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클린턴 행정부가 항공모함 한 척도 아니고 두 척을 대만 해협에 긴급 그 파견을 했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또 98년도에 클린턴 대통령이 중국을 공식 방문할 때 그 매듭을 지었습니다. 그때는 또 미국이 양보를 해서 다시 한번 이제 원칙 그 소위 클린턴 행정부의 3불 입장이었습니다. 뭐냐면은 미국은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 미국은 하나의 중국, 하나의 대만 원칙이라든지 두 개의 중국 원칙을 지지하지 않는다. 세 번째 노는 뭐였냐면은 미국은 대만이 국제기구에 가입하는 것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98년도에는 이제 긴장이 마무리되고 2000년대 중국은 세계 무역기구 출범하는데 새로운 이제 회원국으로 가입함으로써 또다시 미중 관계는 긍정적인 면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 요즘 경기가 다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죠. 어느 나라 네, 침체, 네, 뭐 그렇죠. 물가 이런 여러 가지로 뭐 중국도 예외가 아니고 미국도 예외가 아니고 맞습니다. 끝이 안 보이는데 과연 어느 정도까지 이것을 극단적으로 몰아갈 수 있을 것인가? 바이든 정부든 시진핑 정부든 힘들지 않을까. 결국에는 실용주의가 승리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미국도 중국도 각자의 사정이 좀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를 또 살려야 된다는 아주 중요한 또 미션을 생각했을 때는 과연 얼마나 이 갈등을 이어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라는 얘기까지 해주셨어요. 사실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11월 중간 선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과연 어떤 정도의 국민들의 또 지지를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사실 내부 사정이 지금 좋지가 않습니다. 이게 예. 이번에 그 바이든이 결국 백악관이 처음에는 이제 그 지원을 하지 않다가 좀 선을 긋는 선을 모습들을... 긋다가 갑자기 돌아선 이유도 예. 지금 중국한테 굴복하는 태도를 그동안 보였다. 그러니까 중국한테 대담한 행동을 못했다라는 그런 것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분위기가 있는 국내 분위기가 그렇다면은 결국 동맹을 동원해서 so what 뭘 만들어냈냐 이거죠 집권 때. 그래서 지금 지지율 자체가 30%대로 떨어졌다. 그러니까요. 취임할 때는 그런, 절반이 넘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58%에서 뭐 30몇 퍼센트로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네. 바이든의 연임은 곤란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돌고 있을 벌써부터요. 정도로. 벌써부터요? 네, 벌써 그랬단 말이죠. 지금 1년 몇 개 안 됐는데. 네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백악관이 확 돌아서서 펠로시를 지원해 주는 것도 그런 차원의 조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됩니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미국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중국에 뭐 접어주고 가는 건 접어주고 아니다. 접어주고 내가 지고 굴복해서 들어가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근데 이제 네. 결국에는 이제 외교 안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네. 내로남불입니다. 제가 하면은 로맨스고 그, 예, 네. 다 이유가 있고 네. 그 어떤 드라마에서도 그 바람핀 남편이 아내한테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게 죄는 아니겠지. 그렇죠. 그러는데 또 그 아내 측 입장에서는 아까 중국 외교부가 얘기했듯이 천하의 나쁜 짓을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서로 입장이 다른 거죠. 근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전과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네. 미중 간에 이렇게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해서 충돌을 하는 것이죠. 이제 홍상수 감독 영화 제목이 잘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거죠. 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렸다. 그만큼 상황이 바뀌었다는 얘기인데 강 교수님. 이제 보다 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나 할 필요가 있는 게 예.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강조합니다. 네, 그렇죠? 지지한다, 지지한다, 변함이 없다. 그런데 그 내용을 잘 읽어보면 어느 일방이 일방적으로 양안의 현상을 변화하는 데 대해서는 반대한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이 네. 힘으로 이 현상을 변화시키는 거는 안 된다. 그러면 결국 하나의 중국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중국이 있고 대만은 대만대로 있는 거라고 중국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런 상태로 갈등 관리가 돼 왔었는데 이게 트럼프 행정부 말기에서부터 소위 인도태평양 전략을 쓰면서 대만의 전략적 가치를 제고해주는 그렇죠. 그런 걸 했고 바이든은 한술 더 떠서 작년 10월 뭐 타운홀 미팅이라든지 올해 5월에도 우리는 대만한테 한 약속이 있다. 침공받으면 우리가 지원한다. 군사 지원까지 하겠다. 이렇게까지 가니까 네네. 이거야말로 미국이 일방적으로 이 양안의 현상을 변화시키려는 거 아니냐. 왜곡시키려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놓으라는데 아주 좋은 표현을 하셨는데. 내로남불이 네. 그 되는 것처럼. 결국은 자기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애초부터 미중 수교할 때 하나의 중국 원칙을 천명을 한 거는 오케이인데 그 내용은 사실 그런 게 있었고 당시 중국은 미국과 1대1로 직접 마주칠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였고 그 받아들인 거의 이면에는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상황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게 전제였는데 중국이 힘이 세지니까 중국의 행동이 미국이 볼 때는 상황을 변화시키려는 걸로 보여지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충돌이 본격화된다. 이렇게 큰 틀에서는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여러 가지 상황들도 바뀌었고 또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의 국내에서의 어떤 입지, 이미지들도 많이 뭐 훼손이 됐다고 지금 보여지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또 그렇게 손만 놓고 있을 상황은 아니에요. 앞서 말씀 주신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이제 사면임을 어떻게 보면 확정해야 되는 최종 픽스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계속 뭔가 하나의 중국을 훼손하려고 하고 그리고 자꾸 뭔가 태클을 건다고 이제
국내 중국 국민들이 보여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경하게 나오면서 뭐 불장난에 대한 발언도 전화 통화에서도 하고 이번에도 하고 뭐 이렇게 굉장히 강경하고 표현도 굉장히 수위가 높은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실제로 지금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바이든도 11월 중간 선거를 때문에 지금 직진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예. 시진핑도 24 당대회 때 3년임을 해야 되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원래 오늘 읽어봤더니 68세라는 그 기준이 있대요. 아, 관례적으로. 근데 69세가 되거든 이번이 24 당대회 때 그러면. 파워를 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총서기는 예외입니다. 총서기는 예외. 아, 총서기는 예외.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붙여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 직진해야지. 그렇죠. 앞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왜 여기까지 오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서로들 직진해야 되는 상황에 그런 직진해야 된다는 건 부딪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서로 직진하면 우리 치킨 게임이라는 게 별겁니까? 외나무 다리에서 같이 박치기해서 누가 겁나서 그렇죠. 먼저 물러나는지 보자. 그 게임 지금 하고 있는 상황 같아요. 상황을 보면. 그, 말씀하신 대로. 두 쪽 다 이렇게 외나무 다리에서 비춰줄 의사가 없고 비춰줄 보이는데, 수도 없는 상황이 아닌가요? 없어 보이는데 네. 네. 경제적인 상황에 또 작용을 하잖아요. 뒤에 지금 세계 경제가 상중 폭풍이라고 그러는 소위 말해서 에그플레이션을 해서 식량 경제 위기로부터 에너지 위기로부터는 인플레이션 위기가 있고 그 다음에 기존에 이제 코로나에 했던 공급망 블락에서 발생하고 있는 위기가 충격에서 네. 오고. 또 금리 인상에 따라서 오는 위기가 또 있고 이 예. 세 개가 닥치는 상황에서 네. 중국도 미국도 어느든지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중국이 이 2분기 경제 성장률이 제로를 수렴해 0.4%가 나왔어요. 중국이 더블 디지트라고 해서 성장했던 나라가 0.4% 성장 안 하겠다는 안 한다는 얘기는 이건 큰 충격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럼 경제적인 요인 때문에 그렇게 직진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시점에선가 핑계를 만들어가지고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나 밀러나 이런 상황으로 둘 다 가지 않을까라는 게 제 바람인데요. 근데 나는 이제 전쟁사를 요새 난 경제학 하는 사람인데 요새 전쟁사가 재밌어. 그래가지고 계속 읽어봐. 네, 보세요. 앨리슨 것도 읽어보고 뭐 계속 읽어봤는데 전쟁이라는 게 우연입니다. 뭔가 이렇게 두려움이 없으면 그냥 조그만 사건이 발달이 돼서 그대로 벌어지는 그냥 불이 붙은 전쟁이에요. 그래서 어떤 트리거가 만들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미중 간에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어떤 엑스큐즈를 만들 수 있는 그거를 만들어줘야. 근데 다행히도 그쵸. 경제 상황이 그러니까 이게 거기까지는 나가지 않지 않겠는가 하는 사실 근데 생각. 미국도 안 좋아요. 미국도 지금 두 분기 연속 역성장하면서 뭐 기술적으로는 경기 침체 돌입했다라는 얘기들도 나오니까 미국도 경제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느 정도의 뭐 명분이나 이유를 대서 비킬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결국은 무력 충돌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레임 알레슨 교수가 이제 뭐 투키리데스 함정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아테네랑 스파르타가 충돌했듯이 네. 중국과 미국도 이제 충돌의 길로 가고 있다. 벌써 없다. 이제 구조적인 함정에 빠져 있다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 알레슨 교수의 이런 이론에 좀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은 뭐 역사는 반복한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또 역사는 또 진보하거든요. 그 다윈 그 이론에 따르면은 이제 진화를 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렇게 글로벌 경제 시대 또 그 핵무기가 있는 시대에 과연 미국과 중국이 이런 전면적인 군사 충돌을 간단하게 그 생각할 수 있을 것인가? 우발적인 충돌도 그냥 전면적인 충돌로 발전하게 그냥 놔둘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그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를 보면은 이제 미국 정부는 처음에는 중국에 대해서 강경 발언을 하고 중국도 강경하게 맞섰지만 결국에는 실리를 서로 추구하는 그런 선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냐면 이제 그 조지 W. 부시 대통령도 처음에는 예. 대만 편을 많이 들었죠. 특히 그 2001년 4월에 그 미국의 정찰기와 중국의 그 전투기가 충돌을 해서 네네. 그 전투기 조종사, 중국 전투기 조종사가 죽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 탑건 영화 아시죠? 네네. 예전에.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조종사들끼리는 서로 이렇게 그 기술을 보이는 선보이고 싶은. 거꾸로 서가지고 폴라로이드도 사진을 찍어서 보여준다든지 했는데 당시에 보면 이제 중국 전투기 조종사가 자기 기술을 뽐내느라고 미국의 정찰기에 굉장히 가까이 접근했습니다. 얼마나 가까이 접근했냐면은 그 정찰기한테 그 A4 용지를 이렇게 보여줬어요. 거기는 그 중국 전투기 조종사의 이메일 주소가 적혀 있고 연락하라고.
그 장난을 하다가 충돌을 해서 그게 보일 정도로 예, 아주 가까운 거였던 거예요. 그 중국 전투기는 이제 떨어지고 조종사가 예, 죽고 사망했고 그리고 미국 정찰계에 있던 승무원 그 11명이 24명이 11일 동안 하이난 섬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치 대통령이 굉장히 그 장재민 정부를 막 비판했는데 인질이라고 부르고 결국엔 장재민 대통령이 아까 교수님 얘기했듯이 그 길을 터줬어요. 그냥 슬며시 남한테 피해를 주면은 그냥 미안하다 하는 게 예의 아니냐고 미국 언론에 흘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당시 콜린 파웰 국무장관이 받아서 네네. 콜린 파웰 국무장관과 부시 대통령 명의로 중국 정부에 사과문을 한 게 아니라 불행히 사망한 중국 전투기 조종사와 가족들에게 미국 정부를 공식적으로 대표해서 심심한 사과의 메시지를 보낸다고 마무리졌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뭔가를 하진 않았지만 예. 예, 그리고 나서 5달 후에 뭐가 터졌냐면은 9.11 테러가 터졌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서부터는 부시 행정부가 180도 변해서 대만 정부를 경고를 보냅니다. 왜냐하면은 대만 해협에서 우발 사태가 있으면은 그 대테러 전쟁이라든지 중동 전쟁에 집중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같이 미국 정부가 자꾸 대만 인권이 중요하다, 중국은 대만에 대해서 무력 침공을 해서는 안 된다 메시지를 보내면 네. 독립을 원하는 대만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도 자제력을 발휘할 수가 없거든요. 대만에서 자꾸 독립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게 정치화가 그렇죠. 된다면 그거만 있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너무 대만이 지나치게 독립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또 막아야 되는 숙제가 있는 것이죠. 아, 그 적절한 톤을 또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건데 강 교수님 어떠세요? 네. 지금 상황 자체가 좀 쉽지는 않아요, 사실. 그렇죠. 예. 애초부터 아주 어려운 그러니까요. 구조인데 사실 이제 이게 차잉원 총통이 이제 민진당 소속 네. 총통인데 왜 이 대목에 사실 지금 오는 게 불편하다라고 하는 게 맞는 거죠. 대만 총통 여러 입장에서는 가지 생각을 해보면 왜 이럴 때 왔을 때 네. 분명히 논란이 될 걸 네. 아니까. 아니까. 그런데도 이제 온다고 그랬고 그러면 거기에는 이제 정치적 계산이 있는 거예요. 뭔가 국민들한테 탈중국화라고 차잉원 총통이 추진한 거는 이제 중국으로부터 거리두기란 말이죠. 떨어지려고 예, 하는. 떨어져서 뭔가 독자성을 강조해야지 소위 국민들의 표심을 얻을 수 있는. 근데 그 표심이라는 게 대만 선거를 이렇게 지켜보면은 한 30% 정도입니다. 거기에 부동표가 또 한 40%가 늘 왔다 갔다 하면서 지방선거와 이거를 네, 이제 이쪽 저쪽 올 연말에 또 6개 그 선거가 있어요. 있어요. 한꺼번에 하는 그 이제 총선 같은 건데 우리 이럴 때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죠. 그런 거를 또 차잉원 총통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펠로시 의장은 저렇게 왔다가 갑니다. 그리고 중국은 무력 시위를 하든 뭘 하겠죠. 그죠? 뭐 직접 무력 충돌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충돌까지는 아니죠. 예, 이거는 시위는 할 수 있다. 네, 시위는 하죠. 네. 그런데 그 시위가 펠로시 의장이 가고 나서 대만한테 계속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만 내부에서는 저 떠나고 나면 온전히 우리가 그 피해는 우리 건데 덮었어야 네네.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냐. 그리고 미국이 언제까지 도와준다고 말은 하지만 우크라이나 사태 보니까 알아서 싸우라 그러더라. 그러니까 돌아서는 거 금방이다. 그러니까 이런 이거 믿을 수 없는 거 아니냐라는 그 여론도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지금 이제 두 선생님 말씀하시는 게 이제 뭐 실용적으로 잘 됐으면 좋겠다. 저도 경제적인 위기가 네,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기대를 많이 하는데 네네. 실제로 양안은 정치 문제나 이런 걸 가지고 극렬하게 대항을 하면서도 경제 문제 얘기는 최대한 자제해서 합니다. 이제 잘 살펴보시면 경제 얘기는 거의 안 해요.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네네. 양안 간의 경제 교류는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TSMC 반도체 10%를 중국이 사서 쓰잖아요. 그리고 지금 중국에 있는 공장들은 범용 반도체란 말이죠. 20나노 이상. 그런데 TSMC는 예, 이거는 지금 이제 3나노도 생산하려고 5나노, 7나노 네. 이런 걸 하니까 그런 게 필요한데 그거를 잘못했다가는 큰일 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무력 사용이 되고 충돌이 됐다. 그렇다면은 이런 시스템 자체가 깨져버리는 겁니다. 뭐 한간에는 중국이 대만을 때려서 점령을 해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나 이제 곽 교수님 전문가시지만 반도체라는 게 그렇잖아요. 장비가 있어야 그렇죠. 장비와 재료가 있어야 맞아. 제조를 하는 그렇죠. 건데 미국이
장비 주겠습니까? 결국은 이렇게 된다면은 그렇게까지 이 소위 무력 충돌이라는 걸 에스컬레이팅 하는 것은 양측에 다 지금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아마 절대로 먼저 뭐 발포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엄청나게 했을 거예요. 그 대신에 분풀이의 대상은 대만일 수밖에 없다. 중간에 끼어 있는 상황이 그래서 이제 미사일 실험 같은 거 할 텐데 아까 봉 박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95년, 96년에는 북부에 10발 쏘고 남부에 10발 쐈어요. 중국이요? 중국이 미사일을. 그런데 지금은 이제 대만이 섬이잖아요. 네네. 빙 둘러서 쏘겠다는 거 아닙니까? 주위를 타격하겠다가. 그러니까 간접타격을.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식의 압박을 계속 받을 거고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야 이제 쟤네랑 못하겠다. 우리가 따로 하자. 그러면 거기에 배후가 미국인데 미국이 과연 끝까지 그거를 지원해줄 것인가? 이게 이제 고민인 거죠. 그렇네요. 그렇기 때문에 거니까. 그 부분이 지금 대만의 최대 고민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대만 하면 말씀해주신 뭐 TSMC라든지 반도체에 있어서 뭐 세계 가장 우수한 기술력을 또 갖고 있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는데 뭐 외신에 따르면 일단 미국이 뭐 중국에서 낸드 플래시 생산하는 뭐 반도체 기업에 미국 제조 장비 수출을 좀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니, 기존에도 하고 있었죠. 원래 하고 있었어요? 네, 10나노급 미상무성이 10나노급 이상에 대해서 중국에 대한 장비를 수출하지 말라라는 네네. 규정이 있었어요. 그럼 지금 그렇죠? 나오는 외신 내용은? 지금 14나노까지. 그러니까 고급 첨단 기술을 사용하는 그런 첨단 제품은 중국에서 생산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근데 이제 반도체 산업 잘 아시겠지만 계속 첨단화해서 소위 말해서 23나노에서 계속해서 지금 삼성전자가 양산 시작한 게 3나노를 네. 먼저 해서 TSMC 이기려고 지난달에 먼저 내놨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계속 하려면 뭐가 있었냐면 첨단 장비가 필요해요. 그렇네요. 근데 이제 작년에도 실제로 하이닉스, SK 하이닉스가 네덜란드 ASML이 극초광 노광 장치 요거 도입하려고 그랬다가 미국이 반대하는 바람에 네덜란드 장비도 뭐 도입을 못하고 있는 지금 머뭇거리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번에 14나노급까지 만약에 저 장비를 규제한다고 그러면 중국에서는 첨단 장비 생산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중국이 주로 이제 뭘 대상하냐면 YMTC라고 양스 그 메모리 네. 칩스 그거일 거예요. YMTC 상대로 해서 요게 네. 최근에 7나노급을 네네네. 도전을 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메모리 칩에서 그 낸드 플래시라는 게 뭐냐면 깜빡깜빡했다가 저장하는 장치. 디램은 삭제가 돼 날라가서 그렇죠. 없어지는데 컴퓨터 끄더라도 네. 기존에 있는 거 저장하고 보장이 돼 있는데 그게 이제 낸드 플래시 메모리인데 그거에서 7나노급을 도전을 했다 그러면 이제 거의 다 따라왔으니까 요새 YMTC가 이거 따라오는 거 아예 근절하겠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근데 지금 거의 사실... 성안이 되고 14나노까지가 되는 게 곧 발표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요? 그러면은 사실 근데 미국과 중국이 뭐 제안을 하고 하더라도 저는 우리 걱정이 좀 되는 게 중국에도 우리나라 공장들이 있잖아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렇게 공장들이 있으면 우리도 영향을 받게 된다고 봐야 될까요?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받겠죠. 그 이번에 처음으로 처음은 아닙니다만 오랜만에 이제 대미 수출에서는 그 흑자를 기록했는데 대중 무역에서는 적자죠. 그 적자를 기록하고 예. 석달 연속 그런 새로운 적자죠.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2018년에 최고 정점을 찍었죠. 그 우리나라의 이제 대중 수출이요. 그리고 3분기 연속 대중 수출에서 적자를 기록한 거는 92년도 우리가 중국하고 국교 정상화한 이후로 처음 일어난 현상입니다. 사실상 처음이라고 봐야겠네요. 예, 그래서 이것이 과연 단기적인 현상인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더 많은 수출을 하는 국가로 발전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거는 반짝 단기적인 현상에 불과하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나라 수출의 적어도 4분의 1은 예. 중국 시장과 연계가 될 것인지 이건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우리나라 수출 부품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자동차, 2차 건전지 그리고 반도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배터리와 그러니까 이런 대만 해협의 문제가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것이 이제 대만의 중요성이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술 강국이고 중국 공산당이 계속 지향하는 평화굴기의 핵심적인 것은 결국에는 중국 인민들의 생활 수준 향상이거든요. 그럼 계속 산업이 활성화돼야 되는데 거기에 반도체가 필수적인 것은 그럼요. 누구나 다 아는 문제이죠.
그래서 이제 반도체 때문에 이런 격화된 상황이 왔지만 또 해결의 실마리는 또 반도체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중국 공산당이 반도체 그 공급 그리고 개발에 대해서 미국 측에 어느 정도 양해를 구하려면은 이번에 격화되고 있는 대만 문제에 대해서 미국에 대해서 그런 것을 조건으로 요구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 반도체로 풀 수도 있을 거라고 하시는데 저는 좀 걱정되는 게 최근에 미국이 아무래도 칩4라고 하는 대만, 일본 또 우리나라에 거기도 동맹을 요구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거를 했을 때 과연 또 중국의 어떤 저항을 받게 되는 건 아닌지 혹은 또 뭐 제가 또 지나친 걱정일지 모르겠지만 2015년, 16년에 있던 사드 보복 같은 어떤 피해를 입는 건 아닌지 이런 걱정도 좀 되거든요. 그 이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요. 중국은 어떤 예. 일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자체를 가지고 일단 뭐 한국을 꼭 집어서 이렇게 압박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취퍼라는 게 뭐 반도체 대화라고 이름을 바꿨다고 들었어요. 네네네. 이 동맹이란 말을 쓰지 말자 이래서. 동맹의 어떤 부정적인 의미를 네네. 생각한 거군요. 사실은 그 IPEF가에 한국이 들어갔을 때 네. 중국이 제일 우려했던 것은 IPEF 참여 자체보다 네네. 그 안에 거기 왜냐하면 IPEF가 출범할 때 대만도 들어가고 싶어 했거든요. 그런데 뭐 그걸 미국이 막았습니다. 뭐 국가도 아니고. 왜냐하면 중국과의 쓸데없는 이 갈등 소지가 만들 있기 필요가 때문에. 있을까? 그런데 그 이후에 대만 신문을 보면 아 우리가 미국과 충분히 얘기가 돼서 빠진 거다라는 이제 류의 얘기가 나왔다. 그러면 결국은 미국의 장비, 일본의 소재, 그다음에 한국과 대만의 제조 이렇게 해서 미국이 반도체 패권을 가져가려는 거다라고 대만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 삼성이나 SK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잘못해서 미국한테 미국이 움직이는 시스템으로 중국이 문제가 아니고 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휩쓸리는 네. 그런데 이제 이 반도체 패권을 둘러싸고 미국의 접근법은 이거를 네 개 나라를 한꺼번에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씩 돌파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한테도 답을 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무슨 공급망 재편, 중국을 억제하기 위한 뭐 이런 게 아니고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기술적으로 우위를 갖고 있는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 배터리 뭐 이런 거잖아요. 네네. 이런 거에 대한 자생력을 갖기 위해서 국익 차원에서 반도체 발전 경쟁력을 위해서 우리가 이 길을 택한다라는 인상을 최대한 주는 수밖에 없다. 그래도 중국은 그렇게 얘기 안 하겠죠. 그러니까 편드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국익과 우리의 미래 성장을 위해서 가는 거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그렇게 가면 결국 우리를 죽이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중국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또 눈에 가시처럼 여겨질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 반도체 문제가 그럼 해결되느냐. 그러지 않을 거다. 한국만 때린다고 해서 한국이 알았어 우리는 빠져나와서 죽게. 그럴 수가 없잖아. 우리도 미국 장비 가지고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결국 미중 간에 큰 틀에서 얘기가 돼야 되고 지금 현재 중국에 있는 삼성이나 SK 공장이 범용 반도체는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건 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설득 작업을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근데 사실 미국이 8월 말까지 좀 답을 달라고 했잖아요. 이게 이제 실무 예비 회담 뭐 형태를 지닌다고 그래요. 근데 대만이 국가가 아니잖아요. 하나의 중국을 인정해놓고 해서 IPF에 지금 우리 강 교수님이 얘기한 대로 실제로 대만은 원했었지만 빼줬거든요. 그래서 우린 대만과 별도의 관계를 한번 맞아보자라고 해서 뒤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IPF는 알다시피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경제 프레임워크이기 때문에 네네. 거기에는 인권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무슨 뭐 저 반도체뿐만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분야가 뭐 9개, 10개의 워킹그룹 정도에 구성되어 있는 아주 폭넓은 곳에 하나의 실행 정도가 반도체 부분의 실행협약이 바로 이 칩4라고 부르는 동맹인데 대만이 들어가는데 국가가 아닌 대만을 어떻게 거기다 집어넣냐 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반도체를 협의체 형태로 만들자. 공급망 안정을 위한 이런 식으로 지금 저 하고 있고 네네. 그래 실질적으로 대만하고 일본은 저 반도체 칩4 동맹에 참여를 들어간다고. 예약한 상태고 네네. 우리가 지금 남아 있어요. 그렇죠. 어제 이제 박진 장관이
어제 나와서 국회에 가서 얘기할 때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얘기한 거하고 똑같아요. 대만이 국가가 아닌데 대만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 같이 하면 동참하겠다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결국은 이것이 중국을 배제하는 어떤 동맹이 아니고 네네. 오픈된 어떤 개방성 원칙을 주장해서 협의체 안전성을 공급망 안전성을 구축하기 위한 어떤 정체다. 이런 식으로 참여를 하되 네네. 그런 식으로 유도해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미중 갈등 사이에 우리가 끼어 있는 것도 맞고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데 지금 최근에 미중 갈등이 고조되니까 희토류 관련 주들이 또 강세를 보여요. 그러니까 뭐 주식이 강세를 보인다는 것에 의미를 둔다기보다는 혹시 중국이 이제 희토류의 최대 생산국이니까 이거를 무기화해서 이거를 카드로 들고 뭔가 승부를 거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거기에 대한 우려가 있죠.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가 우리가 G4 협의체 동참하면은 제2의 사드 보복이 있지 않을까 우려하는 예. 이유는 사드 보복을 중국이 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가 경험을 했으니까요. 그렇죠. 그 비슷한 예로 희토류를 무기화한 경우가 있었죠. 2012년에 생각구 다이오다이에서 중국과 일본이 분쟁이 있을 때 중국이 희토류를 무기화해서 일본 정부를 굴복시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희토류를 무기화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선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중국이 이제 무기화할 수 있는 것은 희토류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많이 있죠. 리튬이라든지 니켈. 미국에서는 이제 그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맺은 국가들에서 그런 리튬하고 니켈을 뭐 40%까지 써야지 그런 뭐 세제 혜택을 주겠다. 그 제2차 배터리예요. 네. 그리고 뭐 2029년까지는 그걸 뭐 100% 미국 장비를 써야 되고 예,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런 미국의 정책이 점점 현실화가 되면은 그만큼 역설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중국이 자원을 무기화할 수 있는 가능성과 유혹도 더 높아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뭐 중국이 이제 희토류뿐만 아니라 니켈 이런 리튬 같은 원자재의 최대 공급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미국도 중국도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은 일정 부분 큰 타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의 강점과 약점이 있고 미국도 경제적으로 강점과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 교집합을 찾지 않고는 바이든 행정부도 그렇고 시진핑 정부도 그렇고 지금 여러 가지로 엄중하고 시급한 그 도전이 있고 또 정치적인 일정이 있는데 그걸 실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글로벌 원유 공급망이 굉장히 문제가 많으니까 사우디 정부 보고 이제 원유 증산을 요구했는데 네, 협조를 부탁했죠. 아니 우리 보고 인권 유린 국가라고 공급할 때는 언제고 이렇게 슬쩍 넘어가려고 그러나 해서 거의 망신스러운 네, 그런 빈손으로 왔어요. 빈손으로 왔죠. 네. 그것을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 중국을 대하면서도 또 되풀이할 것인가? 그 뒷감당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시진핑 정부도 결국에는 경제가 살아나야지 장기 집권을 중국 인민과 공산당 간부들이 지지를 할 텐데 아무것도 주는 거 없이 나를 믿고 따르라 한다면은 과연 시진핑 주석을 중국 정치 엘리트들과 일반 인민들이 등소평이라든지 모택동과 같은 반열에 있는 위대한 지도자로 선뜻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결국엔 뭔가 결과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결과를 내놔야지만 그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또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냥 미국도 경제가 지금 쉽지 않고 중국도 경제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의 어떤 양측의 충돌보다는 한측 좀 물러서는 방안을 고민을 하긴 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경제가 안 좋아지면 수출이 비중이 크기 때문에 우리도 악영향을 또 같이 받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좀 걱정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3개월 연속 이제 무역 적자가 나타났다고 대중무역은 적자예요. 네, 적자가 나타났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그 한중 무역 구조를 잘 살펴보면 예. 우리가 반도체 흑자가 다른 부분의 적자를 그동안 덮어와서 상쇄시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흑자가 났지 사실 그전부터도 반도체만 흑자였어요. 아, 반도체를 네. 빼놓고 나면 네. 빼놓고 별로 나면은 시원치 않았던 거네요. 그런데 반도체에서 얻는 흑자량이 줄어드니까 그게 이제 역전이 돼서 나온 거죠. 그런데 그건 왜 그러느냐.
중국이 잘 아시다시피 그 제로 코로나 정책이라든지 그 전 세계적인 불경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중국 경제가 제대로 구동을 못하고 그렇죠. 그 공장 가동률이나 이런 게 떨어지는데 우리 대중 수출의 80%가 기본적으로 중간재란 말이죠. 우리가 뭘 만들든지 그러면 그거를 가공하고 완성품을 만들어서 미국과 유럽에 수출하는 게 한중 무역 구조라는 그렇네요. 거죠. 그런데 중국의 그런 공장이나 기업들의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우리의 대중 수출이 사실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이것 때문에 막 확 뭐가 이렇게 뒤집어졌다기보다도 이제 경제가 글로벌 차원에서 같이 좀 움직이면 이 부분은 아주 일상적으로 돌아오는데 돌아와도 그게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빼고는 시원찮았다. 이제 이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무슨 다시 돌려놓으려고 막 애를 쓰는 게 아니고 이 큰 흐름을 잘 타고 가면서 반도체에 관한 우리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가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 대중무역 적자가 났다고 해서 갑자기 이거를 뭐 회의에서 이렇게 하자 그래서 뒤집어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아니거든요. 이게 구조적이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우리가 염두에 두면 이 부분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곽 교수님께는 저것 좀 여쭤보고 싶어요. 최근 우리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환율이거든요. 환율이 1,300원을 지금 상회하고 뭐 내려오긴 했다가도 1314번. 다시 또 예, 올라가서 지금 그 상황이 좀 그렇게 벌어지고 있고 미국과의 금리 격차 또 벌어질 것 같고 이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미중 갈등까지 또 덮어지다 보니까 달러 강세가 당분간은 계속 갈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우리 출연하기 전에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경제학적으로 보면 환율이라는 게 랜덤 워크 윗 드리프트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설명해 주세요. 상수가 있고 일정 수준이 있고 네네. 거기에 지맘대로 움직이는 게 이제 환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외부적인 쇼크나 뉴스가 인포메이션 같은 게 탁 치우면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게 환율이에요. 그렇죠. 가장 민감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추세로 보면 장기적인 추세로 보면 실질 환율로 보는 네네. 거죠. 그렇게 보면 지금은 이자율을 FRB가 너무 빠른 속도로 올리고 있고 연준이 뭐 금리를 계속 올리니까 그 올리는 상태에서 그렇다면 미국에서 투자 수익이 기대 수익이 더 높으니까 당연히 그쪽으로 가서 달러에 대한 수요가 높을 거죠. 그렇다면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앞으로 연준이 두 차례 세 차례에 걸쳐서 계속 자이언트 스텝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인플레 잡는 것이 제롬 파월이 제일 먼저다. 네, 최우선 미션입니다. 라고 해서 한다면 이 환율은 1314번보다도 높게. 더 오를 가능성도 크다.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중국 관련해서 아까 말씀을 드리면 예. 중국이 사실은 이제는 소비재 이외 부품 이거에 대해서 네. 어느 정도 기술력을 가져서 중국 수출에 한계가 노정된 게 벌써 한 4, 5년 전부터 있었어요. 네, 네. 단지 이제 반도체가 선전을 해줘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불행하게도 반도체는 다음 하반기에도 지금 수요 자체가 때문에 가격 하락 네, 위험이 상황이죠. 커요. 그렇다면 하반기에도 중국과의 대중무역 수지 적자는 계속될 것이 아니냐. 계속될 것이다. 단지 그렇다면 최종지에서 승부를 걸자. 다행히도 이제 BTS나 이제 한류를 따른 한국 이름이 붙은 브랜드 간접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네네. 이제 소비재로 이제 승부를 걸어야지 기존의 어떤 반도체나 중간재 가지고 이제 하는 것은 이미 중국 경제의 성장이나 기술 성장 때문에 한계에 온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하면서 미중 갈등이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당장 끝날 것 같이 보이진 않고 양측이 외나무다리에서 과연 어떤 충돌을 보일지 아니면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나 다른 상황들을 좀 감안해서 아주 간접적이고 또 직접적이지 않은 그런 양보의 모습을 보여서 이 갈등이 사그라들 수 있을지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광노성 교수, 강준영 교수, 공영식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이슈엔 직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